아예 차단을 지금 노립니까? 이쪽 부근은 뭐 돌파를 허용하면서 지금 여기를 뚫고 나가겠다는 생각이죠. 근데 그러면 하중앙 부근도 또 지워질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거기를 이동은 8단이 선택했다는 것은 역시 무난하게 갔을 때에는 약간 흐름이 넘어갔다고 본 것 같습니다. 지금 흑의 선택은 최강수입니다. 그동안 우상에서는 이동훈 선수가 좀 강수보다는 정리하는 수들로 좀 타협하는 수들로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이동훈 선수가 생각할 때 백이 삭감 왔을 때 중앙에 경계선을 그리는 데 있어서 원래 생각하던 것보다 지금 이수로 인해서 칸은 네.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지키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으니까 아예 그냥 전체를 끊어가면서 판을 다시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흐름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눈목자까지 올 것이라고는 이동훈 선수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